1960년대 중반입니다. 그러니까 유신 독재가 한참 기승을 올릴 때 얘기입니다. 제 친구 하나가 장위동에 살고 있었는데 밤에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타고 가다가 서울 사는 분은 알겠지만 이문동에서부터 길이 갈라집니다. 왼쪽으로 가면은 이문동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장위동입니다. 그런데 이 운전기사가 이 친구가 처음 말했던 장위동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문동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매우 그 기사한테 뭐라 그러면서 왜 그리 가는가 그랬더만은 갑작스레 이 기사가 태도를 바꿔서 까불지 마 임마 따라와. 그래 간 것이 어디냐면은 이문동 중앙정보부입니다. 왜 이 친구가 이런 꼴이 되었냐면은 박 대통령 술 취한 김에 운전기사들이 평범한 사람인 줄 알고 박 대통령 욕하다가 끌려간 기죠. 뭐 그때 유언비어였습니다만은 중앙정보부 끝앞으로 전국에 60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마 대부분 서울에 있었겠죠. 그 중에 제일 많은 직종이 택시 운전수였죠. 그 다음에 다른 직종이 더 많았고요. 다방에도 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지방도시에 있었던 분들은 언론이 떠들고 야당이 떠드니까 박 대통령이 독재를 했는가 보다 생각했겠지만 서울에 실제로 살아보던 사람들은 숨 막히는 상황이었습니다. 좀 과장되게 얘기하면 오늘날 김일성 일당들이 하고 있는 그런 정치하고 비슷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보면 다음날 출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 멍들어서도 온 사람도 있고요. 한 번은 엘리베이터를 타다가 그때 김신조가 내려온 이후에 이 친구가 서울 사람들이 부자들이 이제 지방으로 집을 사서 피난처를 미리 구해두고 이런 시점에 우리 친구 하나가 다들 그냥 그 피라 가라 내가 서울에서 시장하겠다 그러다가 또 끌려가서 된통 얻은 맞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암울하고 무서운 시절에 김영삼 김대중 선생은 우리에게 태양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분들이 목숨을 걸고 외칠 때 우리는 사는 보람을 느꼈고 우리 역시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긴 세월 끝에 18년 만에 드디어 독재 정권은 물러섰죠. 그런데 그때는 제가 몰랐습니다만은 세월이 지나고 나서 김영삼, 김대중 씨가 크게 잘못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박 대통령이 10월 26일 날 서거할 때 김지아 씨는 그 후로 정치에서 손을 뗐죠. 그래서 기자들이 어떤 기분이었나 그러니까 권투를 하다가 나 연습 파트너가 없어진 것 같더라. 그래 웃으면서 얘기를 하면서 정기에 사라졌는데 김대중, 김영삼 뭐 두 분만 대표로 얘기하셨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반독재의 투사로서 앞장선 건 좋았는데 그 후로 이 사람들은 각자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정치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김대중, 김영삼 선생들은 저희들의 태양 소리를 듣는 훌륭한 분이었지만은 정치하고는 관계없는 분들입니다. 검증되지 않았고 그래서 이분들은 사실은 뒤로 물러가고 훌륭한 대통령을 내세웠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싸움꾼밖에 안 되는 이 양반들이 대통령까지 하는 바람에 우리나라는 굉장한 혼란을 가져왔죠. 이분들이 대통령이 되지 않고서 나라의 어른으로 뒤에 앉아서 지휘를 했으면은 우리는 여러 가지 유혈 참극이 일어나지 않고 스무스하게 민주화가 됐을 텐데 이분들이 대통령 하면서도 싸움닭처럼 편을 가르고 너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그래서 많은 혼란에 빠졌고 결국은 그 유산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소위 지금 우판이 좌판이 그러지만은 그냥 얼치기를 하는 소리들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은 박정희 향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박근혜의 박정희 향수를 뒤집어 씌워서 착각을 하였고 지금 문 대통령 뽑은 세력들은 문 대통령 얼굴에 노무현 김대중의 이미지를
더 씌워서 지금 뽑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나라도 시민혁명 후에 결국 새 정권이 들어섰는데 이 역시 싸움꾼들이 또다시 정치를 시작한다는 느낌을 가질 때 저는 암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중국의 모택동도 역시 이러겠지요. 이 양반은 공산주의를 자기 나라에 데려오고 국부로서 활약을 했지만은 결국은 경제개발에서 나라를 망쳐버리죠. 그래서 한국을 뽐보고 이 사람도 포항 제철처럼 제철 공장 여러 군데 세웠는데 그게 다 망해버렸죠. 그래서 경제 토탈이 빠지고 자기가 물러서게 되니까 비겁하게 실이 홍위병을 동원해서 10년 동안 중국을 대혼란에 빠뜨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등소평이 없었다면 모택동도 없어졌을 것입니다. 마치 어느 나라마다 이런 식으로 싸움꾼에 지나지 않는 사람이 그 당시에야 훌륭하고 존경받을 수 있었지만은 용도가 폐기됐을 때는 그 사람이 사라질 줄 알 때에 어른이고 진짜 사나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릴 때에 미국의 서부 개척 영화를 많이 봤는데 그게 머릿속에 남아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소설이나 옛날 얘기를 들어보면 악당과 귀신과 싸우고서 그 주인공 그 마을에 눌러앉아서 잘 먹고 잘 살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서부 영화에 보면은 악당을 물리치고 지평선 너머로 말 타고 사라지죠. 그런데 우리도 왜 지금 제가 과거 얘기를 하느냐면은 앞으로도 이렇게 공과 살아 그럴지 싸움과 또 정치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말 타고 서부처럼 지평선으로 사라지는 그런 싸움꾼을 보았으면 하는 게 저 지금 큰 소원입니다. 박 대통령은 지금 형무소에 들어가 있고 나라는 혼란에 빠졌고 새 정권이 들어섰는데 이 양반들을 부디 김대중, 김영삼처럼 패거리를 해서 그 싸움꾼의 그 버르장 머리를 나타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간곡한 소망입니다. 감사합니다.